최근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식약처, 대한약사회, 대한암학회 등 여러 협회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펜벤다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성명을 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기도 실제 약국가에서는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 품절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넷 댓글에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로 서로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펜벤다졸의 여러 가지 논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시에 사는 조티핀이란 노인이 자신의 항암 치료 과정을 블로그 등을 통해 소개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네이처에 실린 펜벤다졸의 동물 실험에서 항암 효과와 관련된 논문을 근거로 암세포의 세포 사멸을 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인 또한 폐암 말기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깔끔하게 사라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펜벤다졸을 항암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조티펜이란 노인은 펜벤다졸만 복용한 것이 아니고 여러 항암제, 영양제를 같이 복용하였기에 펜벤다졸 때문에 폐암이 완치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펜벤다졸은 동물 실험 데이터만 있을 뿐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없기 때문에 인체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값싼 구충제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펜벤다졸의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상시험의 결과가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1,000원이면 살수 있는 값싼 구충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여러 협회와 단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표명한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약국에서는 비싼 항암제 처방전이 들어오면 오히려 손해를 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값 자체는 마진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약국 입장에서 약값이 많이 나오는 것과 적게 나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싼 항암제 사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카드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손해인 것입니다. 펜벤다졸은 단독 투여, 병용 투여, 장기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대한약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성명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조티펜의 폐암 완치 결과에 현혹되어 펜벤다졸을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펜벤다졸에 대한 맹신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항암제와 여러 치료법으로 극복 가능한 초기 암을 악화시키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러한 맹신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 중 자연으로 들어가서 완치된 사례가 몇몇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자연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일부의 특수 사례일 뿐인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 입장이 아니라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볼 것다 해보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하신 분들의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을 일반인들은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는 또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어느 누구도 펜벤다졸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복용했을 때의 득과실을 따졌을 때 실이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나 대한약사회에서 복용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명을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판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펜벤다졸이 신이 내린 항암제일지 아니면 아무 효과 없는 생명을 갉아먹는 독일지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알수 있겠지만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인 것이지요.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복용할 것인가 아니면 복용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인된 보건 시스템 속에서 충분히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치료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